제주공항 주변에 조성된 대중교통 우선 차로가 6년 만에 손질될 예정입니다. 네, 신호 체계가 복잡한 데다 지하차도까지 생기면서 교통 혼잡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제주도가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공항 입구 교차로 신호가 켜지자 버스와 택시가 일반 차량과 뒤섞여 달립니다. 대중교통 우선 차로가 있지만 먼저 신호가 켜진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섯 개 차선 가운데 대중교통 차로는 두 곳인데 버스와 택시가 일반 차로로 몰리다 보니 특정 차선에서만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내려오는 우선 차로 있잖아요. 네. 거의 안 써요 지금 그 차선은. 더 늦어지니까. 오히려? 거기 대기하면 옆에 있는 일반 차로보다 훨씬 늦어요. 차선 텅텅 빈다니까요, 두 개나. 반대편 도로에는 오르막 구간에 대중교통 차로가 끊겨 있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좌회전 차량을 위해 대중교통 차로를 중간에 없앤 기형적인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공항 일대 대중교통 우선 차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이를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하차도 조성 이후 현장 점검을 한 경찰과 제주시는 대중교통 우선 차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 차량도 적은 데다 대중교통 차로와 일반 차로의 신호 체계가 달라 교통 혼란과 혼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800m 길이의 우선 차로 양 구간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제주도는 공항로 우선 차로 구간 전체를 해제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항에 제때 도착하기 위해 우선 차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사들 입장이나 택시업 입장에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공항선이 급한 경우도 있고 할 때는 우리는 왜냐하면 공익적인 목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항로 대중교통 우선 차로는 지난 2017년 조성됐고 현재는 제주도지사가 차로 지정과 운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폐지 요구가 큰 만큼 손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